축구장 400개 넓이의 논과 밭. 올해 말부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나노산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됩니다. 2021년 뭐 정도 되면은 기업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021년 말이면은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운영이 들어가지 않을까. 나노산단은 기업뿐만이 아닌 산학연이 연계된 클러스터로 꾸려지게 됩니다. 이미 부산대 나노전공 캠퍼스가 들어선 데다 국책 나노융합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. 또 상용화 지원센터는 연구개발의 성과로 시제품을 만들어 양산을 앞당기도록 지원합니다. 폴리텍 대학과 내년에 개교할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합니다. 바로 옆 밀양 시내에는 입주기업 직원들을 위한 주거단지도 만들어집니다. 이 같은 종합적인 지원에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1차 분양 면적의 40%에 기업 29곳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 밀양 나노 산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다 들어봤다.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.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입주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인지도가 지금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. 밀양 씨는 나노 산단이 완성되면 16,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1조 1,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로 밀양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.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.